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온 압박성 발언입니다. 워싱턴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 무역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미국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농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중국과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Production and supply chains are moving out of China. They're in poor shape economically. We're in great shape economically. And frankly, the biggest loser is China right now.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관세와 관련한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Chinese team to come here in September, still be ahead of the September 1 tariff deadline. And you know, we hope they'll come here. We hope we can have some very positive results in the negotiations. 다음 달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